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그 새로운 서비스 개발, 그죠? 자, 새로운 서비스 개발. 자, 신서비스 개발을 배우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이미 제품에 있어서 제품 개발 단계도 물론 있어요. 그죠? 자, 제품하고 서비스를 우리가 그 제품 개발 단계를 잘 적용하려면은 서비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항상, 그죠? 자, 이제 세월이 좀 지났지만은 혹시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서비스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접근해야 돼. 서비스는 수요측의 범위가 짧아요. 제품에 비하면, 그죠? 맞죠? 제품은 단위가 길고 서비스는 하루에도 식당에 오는 손님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둬야 되는 것이 서비스의 특징인데 혹시 누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죠? 기본적으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눈을 볼수 없다는 무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형성을 최대한 유형성으로 맞아요. 소비자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리츠카트롤텐에서는 제공한 비누에는 맞아요. 자사의 로고가 찍혀있다거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재고를 추적했다가 제공한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이 대기 행렬 관리를 이렇게 더 신중해야 된다거나 그런 점도 있고 또 서비스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 고객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표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내가 고려한 게 중요하다고 또 혹시 누가 추가해서 할또 내용 있나요? 자, 서비스는 뭔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돼요. 자, 재고로 쌓아둘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 또 혹시 학생이 말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우리 김현수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학생이 말하지
그러니까 하지만은 서비스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때요? 토의 시점에 사람들이 좋네 하게 되면은 대성공, 그렇지 않으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혁신에 대한 예를 여기에 나와 있어요. 혁신은 그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는 혁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진적으로. 그죠? 자, 급진적 혁신 하나 보게 되면은 주요 혁신, 신설 사업, 그리고 현재 서비스 중인 시장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하나 예를 든 것인데, 자, 주요 혁신 한번 봅시다. 95년 5월에 개시된 웰스파고 은행의 인터넷 뱅킹. 엄청 대단한 혁신이죠. 그저는 사람들이 은행에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죠? 이거는 정말로 아주 파격적인. 그죠? 완전히 대단한 그런 주요한 혁신이 일어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설 사업 보세요. 소매 거래에 사용되는 스마트 카드. 그죠? 스마트 카드. 이것을 디자인하고 유통시킨 그 몬덱스 USA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서비스 중인 시장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자, 슈퍼마켓 또는 다른 소매점에 설치된 은행 서비스 점포의 키오스크다. 얘는 상상 못했죠. 슈퍼마켓은 슈퍼마켓이고 은행은 은행 아이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보시면 웬만한 편의점에도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급진적 혁신인데, 여러분 참고로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처음 인터넷 뱅킹 할 때는 사람들이 겁이 많이 나잖아요. 내가 혹시 버튼을 잘못 눌렀을 때 너무 많은 금액이 이체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습용 그런 ATM 머신을 또 로비에 설치해서 여러 사람이 해보면서, 또는 실제 인터넷 뱅킹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도 옛날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쉽게 말하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다운로드 받는다. 그럼 사람 열심히 보고 나서 다운로드 받을 때 거기에다가 신용카드를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럼 보통 교수분들이 그 단계에서는 포기해버려. 혹시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제대로 대해서 보안도 철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는 혁신이 서비스 혁신은 좋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 거 먼저 볼까요? 스타일 변경. 그죠? 자, LA 근처에 있는, LA에 있는 캘버리 모추어리 이런 장례식장. 보통은 여러분 장례식장 분위기 어때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중후한 사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죠? 그 사람의 평소에 있는 그 업적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죠? 굉장히 하나의 어떤 잔치적인 그런 분위기. 그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때요? 고인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경축하는 그런 의식을 제공해서 색조도 아주 밝게, 그죠? 완전히 그 다른 방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장례하는 방식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점진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개선. 항공 승객에게 탑승권을 배분하는 대신에 ATM 형태의 키오스크를. 지금 이건 굉장히 거의 다 보편화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번 배운 것처럼 서비스 공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는 일도 단순할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동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대신 주의할 것은 자동화는 돈이 많이 소요되니까 뭘 신경 쓰라 그랬죠? 첫째는 기술의 발전. 그죠? 내가 열심히 돈을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깔아뒀는데 갑자기 더 좋은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의 추세를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엄청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자본 의사결정 신중하게. 그죠?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은 얼마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라인을 그냥 단순히 확장했다. 싱가포르 에어라인의 1등석 고객을 위한 체크인. 지금은 다 보편화되어 있죠. 그죠? 우리 1등석 고객에 대해서는 좀 더. 심지어 여러분들이 LA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을 얼마 더 지불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그 줄을 설 때도 가장 앞줄에 서서 또 거기에 무대에 나온 사람들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 그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는 별도로 돈을 더 내야지 하고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원래 기다린 라인에다가 별도로 더 만들어가지고 1등석 고객을 위한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언제든지 자리를 뭐 개런티 해주는. 그죠? 얼마 추가로 돈 더 내면은 항상 자리가 개런티 된다든지. 네,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서비스의 어떤 혁신에서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점진적인 혁신에 좀 더 우리가 순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요. 그죠? 이 그림. 자, 이 그림이. 혹시 누가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시사하는 바를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해 볼 친구 있나요? 자, 이것도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논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 연구해서 이걸 제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라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단계다. 그죠? 자, 이걸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나는 여기서 이런 게 좀 와닿는다. 혹시 누가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자, 이거를 보는 순간 왜 가운데 사람 기술 시스템 이렇게 들어 있고 또 가운데는 상품이 역삼각형 모형으로 들어 있는 것인지. 그죠? 자,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를 제가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 그림 시사하는 바가 뭔지. 그죠? 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 단계가 중요하네요. 그죠? 일단은 개발 단계. 개발할 때 해가지고 무조건 활용되진 않아요. 개발하게 되면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의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그죠? 그렇게 분석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을 잘해서 결국은 전면적인 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자, 이럴 때 이 원안에 있는 부분은 뭘 의미해요? 혹시 누가 얘기해 볼 학생 있나요? 자, 원안에 내가 보니까 원안은 저런 개념이 있을 것 같다. 그죠? 우리 아이디어 존 우리 박세환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박세환 학생 지난번에 발표도 잘했어요. 속담을 잘 가지고 우리가 아주 굉장히 즐겁게 했고, 자, 우리 새로운 서비스 개발 프로사이클을 보니까 왜 원안에 사람, 기술, 시스템 하고 또 가운데 상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뭘 이 저자가 뭘 지금 말하려고 해요? 체이스는 참고로 USC에 있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합니까? 예. 서비스 상품을 개발했을 때는 예. 제조업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좀 다르게 상품에 대한 이해도, 상품에 대한 기술이랑 특징이 직접적인 대화로도 서비스 상품을 이제 서비스할 사람까지도 이제 관리가 되어야지만 고객에게 정확한 이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지 않을까. 좋습니다. 또 추가해서 이야기할 친구 있나요? 먼저 얘기했으니까 뭐 잘고 얘기했어요. 또 혹시 추가해서 내 생각에는 여기에 조직 여건, 팀, 도구 이렇게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원안의 내용을 보면서 지금 잘 말했습니다. 서비스는 뭔가 사람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사실 맞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것이 어떤 기술을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것도 맞아요. 그죠? 자, 또 혹시 누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분이 연구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그림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논문을 읽을 때는 그분이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논문에 나오는 표라든지 그림에 대한 걸 내가 100% 이해했다 그러면 논문을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이 그림 또 뭘 또 얘기할 수, 한번 이야기해 보죠, 학생. 아까, 바로 전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데 그거에 추가적으로도 만약에 제품이었다면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계로 자동화가 가능하지만 서비스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조직 여건 팀이 초과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거니까 저런 분위기라든가 뭐 같이 지내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관계 같은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좋아요. 서비스 조직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서비스 마스터 회사라면 정말 우리가 주인하듯이 우리 고객의 봉사자.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전부 다가 그게 맞춰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것도 좋은 사항이네. 또 혹시 누가 있나요? 이 사람부터 공을 들여서 얘기했는데, 그죠? 그 서비스 상품이라는 걸 만들 때 사람, 기술, 시스템이라는 요소가 존재하고 네. 서비스 상품을 개발할 때는 그 요소 요소를 통합해서 사람과 기술은 조직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고 사람과 시스템은 팀을 이끌 수 있게 하는 속성이고 기술과 시스템은 도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속성이라서 그렇게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 수업한 학생들이 모든 그 세상의 불행은 비교의 삭제지만은 지난해에 비해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다 이거 이 마인드가. 여러분 제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 프로사이클에 대해 쓰시오 할 때 여러분들이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것을 다 빼버렸다. 점수 안 나오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핵심은 사실은 동그라미 안에 그 내용이에요. 자, 아주 아주 잘 말했어요. 사람과 시스템 기술이 결국은 잘 연결돼가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구현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좀 더 편리하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죠? 자, 그리고 서비스라는 것이 정말로 팀을 짜서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흔히 잘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왜냐? 제조
프로세스 제조에 개발하고 다르기 때문에 항상 서비스는 사람을 일단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그래서 제가 혹시 물어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나오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도 잘 기술할 수 있어야 돼.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기술이 주도한 서비스 혁신이 어떤 게 있나? 얘들이 많이 있어요. 자, 기술, 동력을 활용한 그런 기술도 있을 것이고, 그죠? 원자재, 뭐, 경영 방식,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제트 항공기라는 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주 멀리 갈 수 있는 국제선 취항이 결국 가능한 거죠. 그죠? 옛날에 말로 가서 미국 동부에 서부 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는 도중에 또 사람들이 뭐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죠? 저는 그런 것들 염두에 두지 않잖아요. 또 보니까 어떤 물리적 디자인, 호텔 딱 주황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들 벌써 뭐 뭔가 분위기 다르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방식도, 식스시그마 말하는 딱 보는 순간에, 아, 이 기업은 뭔가 품질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가 생김으로써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됐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가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가게 이름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또 그 가게 이름뿐만 아니라 그 가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통해가지고 여러분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 자, 우리 한때 여러분 10만이. 10만이 혹시 뭔지 들어봤어요? 10만은 하나의 검색 엔진이에요. 그죠? 그 10만이 영어로 스펠링이 어떤지 혹시 누가 아나요? 막상 처음에 나오지 않아요. 10만이. 여러분 아는 단어로 치게 되면은, 오, 이상하네.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오히려 도메인 이름이 기억하기 쉬운 게 오히려 사람이 쉽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제조업체가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은 디트로이트의 한 시 안에 공장이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되죠. 지금은 반대예요. 이제는 뭐냐면은 정보 때문에 심지어 제품을 만드는 자동차라더라도 쉽게 말하면은 모든 프로세스가 전 세계에 분산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나라가 제일 잘한다. 그럼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가져와서 그 다음 단계는 이 나라가 잘해내. 바로 나이키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키. 디자인 딱 어디서 하고. 신발 만드는 건 가장 저렴한 또 어디서 하고. 이제는 특징이 뭐냐면은 생산 프로세스에 분산화예요. 옛날에 사람 아이디어는 뭐죠? 생산 프로 집중화돼야 된다. 한 군데 다 모여야 돈을 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분산화. 특히 옷 같은 게 더하죠. 그죠? 원자재는 어디서 만들고. 또 단추는 어디서 달고, 그죠? 마지막에 판매는 어디서 하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출연됨으로써 여러분 더 대단한 제가 서비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새 여러분 재밌는 것이 미국에서도 의료 산업에 정보를 활용해요. 미국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은 엑스레이 판독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판독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인도에서 엑스레이 판독을 해요. 인도 영어도 잘하고 비용이 또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엑스레이 판독하는 단계는 인도로 다 아웃소싱 가서 거기서 판독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미국 병원에서 받아서 그 다음 단계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제가 지난번 말한 거 다 일관성 있죠. 프로세스에서 가치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더 좋은 것은 미국과 인도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잠자는 사이에 엑스레이가 판독이 돼가지고 결과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또 거꾸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단한 병원의 견해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다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견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처방해 보시오. 그렇게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보가 없으면 가능할까요? 정보가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차트를 마음대로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기술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진 경우죠. 옛날 병원 환자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되지만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바로 뭐라 그러죠? 원격 의료 서비스. 그죠? 굳이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뭐 어떤 의사분이라든지 어떤 약사분 같은 경우는 뭐 병원에 또는 약국에 굳이 나와 있을 필요 없어요. 그죠? 환자들이 원격으로 하면서 화상을 통해 가지고 당신은 이런 식으로 약을 처방하시오. 한마디 들으면 되는 것이고.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봐서 어떤 경우는 그냥 보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미래에 생각하는 모습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파트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예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제가 이 부분을 또 잘 물어봐요. 자, 서비스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은 크게 나누면은 구조 요소하고 관리 요소인데 여러분들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각각 해당되는 바를 반대쪽에 잘못 적으면 큰일 나요. 그죠? 자, 관리 요소에는 정보 품질 서비스의 접점, 능력 및 수요 관리가 있고 또 구조 요소는 전달 시스템 설비 디자인 입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아래 그림을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이 아래 병원은 참고로 말하게 되면 숄다이스 병원의 모습이에요. 그냥 딱 보시는 순간에 뭔가 병원보다는 좀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고, 그죠? 저 병원에 가면 뭔가 기분이 좋았으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저 병원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가 뭐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뭐 공릉동에 있는 어떤 병원이다. 가는 순간에 과연 내가 살아나올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죠? 막 그 건물의 외관도 뭔가 분위기가 팍 깔아놓은 느낌들. 그 병원하고 여기 들어갈 때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 병원 어떤 병원이라 제가 얘기했죠? 탈장을 전문으로 수술하는 병원인데 환자들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복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병원이 정원처럼 꾸며져야 되겠죠. 그래서 병실 앉아있으면은 간호인이나 모든 분들이 공감대 형성돼가 그분을 모시고 나가서 정원을 산책하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퇴원해야만 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하나 살펴볼 텐데 더 재밌는 건 수술도 여기는 생산 라인 방식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요. 그래서 배치 방식으로 수술을 해요. 자, 이 배치 생산은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붕어빵 굽는 틀로 생각하면 돼요. 한 판에 붕어빵 6개 굽는다 그러면 6명이 한 배치가 돼요. 그래서 병원에 여기서 개발한 대단한 문진표를 활용해서 이 병원에 적합한 분들이 이제 예약을 해서 수술 일정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수술을 할 사람들 다 이렇게 그것도 자기 스스로 저원가 진료에 자기 스스로 수술할 부위를 자기 스스로 면도하고 거기에 딱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빈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당일 오신 분 중에서도 또 문진표 통과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 또 빈자리 없는 상태에서 마취하는 사람이 생산 라인처럼 마취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수술 하니까 얼마나 시설을 효율적으로 쓰겠어요. 그죠?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숄다이스 병원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모든 종업원들이라든지 그런 방식이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 것 쉽게 말하면. 그죠? 왜냐, 저원가 하려면은 고객이 환자가 자기 스스로 뭘 일을 해줘야만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숄다이스 병원의 방식이 모든 병원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왜? 재발률이 제일 적더라. 그죠? 뭔가 병원이 잘하는 점을 보여줄 때는 제가 지난번 인천국제공항처럼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인천국제공항 통관 시간이 제일 짧아요. 그죠? 그걸 일단 강점이 있죠? 여기는 재발률이 제일 적다는 거. 뭘로 보여주느냐? 수술한 사람들의 동창회를 조직한 거예요. 1년 뒤에 수술한 사람들 다시 만나게 하고 2년 뒤, 3년 뒤 해마다 만나면서 야, 너 원래도 또 살았구나. 그죠? 서로가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야, 여기에 수술하니까 재발률이 제일 적더라. 그죠? 자, 이런 분위기의 병원을 봅시다.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탈장 수술 전문 병원인데 특수한 방식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경쟁 병원과 비교해서 재발률이 낮다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죠? 뭐 설령 이 병원에서 보조용품 커피 또는 뭐 콜라의 가격이 좀 비싸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 나가서 이 병원에 입원해서 완전히 낫고 재발로 졌던 사람들이 거기 기꺼이 갈 마음이 있는 경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고려대학교 병원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진료를 하러 많이 오는데 진짜 돈 되는 수술하는 분들은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수술을 우리 고대에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늘 말하는 건 수술은 뭐 현대나 딴 데 가버린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수익을 못 남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살펴봐요. 그죠? 자, 구조 요소의 네 가지 부분을 숄다이스 적용을 해보는 거죠. 만약 여러분 기업에 예를 들어서 나는 시집이다. 그게 적용해 볼 수 있죠. 배운 것을 맞게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것이고 기업에 갈 때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참고로 입지 이런 것들을 관리 요소에 집어넣으면 큰일 나요, 그죠? 일단 제가 테스트하면 제일 당황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구조 요소에 없어야 될 것들을 여기다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8개 다 적으면 되죠. 이게 아닙니다. 전과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해. 구조 요소에 여러분이 실제 보지만은 전과 알아서 우리가 다음 수요일 물었을 때 전과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조 요소는 전달 시스템. 그 다음에는 설비의 디자인. 그 다음 입지. 그 다음에 서비스 능력 계획. 자, 서비스 능력 계획부터 먼저 할게요. 서비스의 캐파를 최대로 활용해야 된다. 자, 수술할 공간이 10자리가 있는데 2명만 수술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8자리는 비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방식 한다 그랬죠? 배치로. 배치로 한다는 말은 수술할 자리가 10자리면 그 자리에 다 채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배치로 수술 일정을 잡아서 시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니까 마취 하시는 분도 동시에 마취 딱 해서 10명을 끝내버리고 바로 이어서 수술은 또 동시에 열면 할 수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고. 입지. 사람들이 오기 쉬운 위치에. 그죠? 우수한 항공 서비스가 가능한 대도시에 위치한다. 요새 그 서울대학교 병원 또 제가 한번 발표 들어보니까 요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엄청 그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대학 병원에 있는 의사 몇 분이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을 쉽게 말하면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1년에 80억씩 5년 하면 400억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나는 뭘로 하느냐 하면은 원격으로 인해서 다 처리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 거기 파견당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영토가 점점 넓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죠?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마다라도 어때요? 프랑스 캐치에다가, 그죠? 이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거기다 수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처럼. 그죠? 왜 가능하죠? 하면은 기술을 활용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항공 서비스가 가능한 대도시 사람들 오기 편리하고, 그죠?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사실은 어때요? 한류 열풍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에 수술하려고 막 지금 엄청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시에 뜨는 게 뭐가 뜨죠? 하면은 관광 프로그램까지, 그죠? 수술하러 오신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좀 관광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고부가치 산업이고 의료 산업에 굉장히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썼죠. 그분들은 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중동의 대부호다. 또 한국의 어떤 수술이 굉장히 뛰어나더라. 그럼 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그리고 설비 디자인이 재밌죠. 환자가 스스로 알아서 운동하고 4일 만에 회복되도록. 그죠?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환자들이 그냥 수술 끝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가능한 기쁜 마음으로 또 산발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조경도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전달 시스템 봅시다. 서비스 어떻게 전달하냐. 환자는 모든 프로세스에 합류하는데 수술할 부위도 자신이 직접 면도하고, 그죠? 그리고 재발 담당 테이블도 스스로 걸어가고, 그리고 저원가가 가능하잖. 그게 사람이 다 달라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 관점을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관리 요소에도 봅시다. 역시 네 가지 있어요. 관리 요소에는 뭐가 있죠? 정보와 품질과 서비스의 접점과 그 다음에는 능력 및 수요 관리. 그죠? 어떻게 서비스의 커패시티하고 디맨드를 잘 맞추느냐? 바로 예약에 의해서. 그죠? 예약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점. 모든 종업원들은 환자들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다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환자가 수술이 끝난 환자가 앉아 계시면 무조건 모시고 나간다. 전부 다가 하나의 조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품질. 모든 의사들이 이 병원의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렇죠? 재발률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정보는 매년 수술한 사람들의 동창회 모임. 그죠?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도 이런 병원 가보시면 옛날과 많이 다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아주 펀 강사가 와가지고 좀 웃음 치료를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 병실에 입원한 사람들이 우울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음악을 듣게 한다든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과 달리.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서비스가 가미됨으로써. 그죠? 또 실제로 수술한 분에 대해서도 어떤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우리가 한번 또 재검해야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서비스를 잘함으로써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대장 내시경을 한번 했다 또는 위 내시경을 했다는 분들은 또 2년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객을 계속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저 안내를 해드려 다시 오는 경우는 조금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죠? 그런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아, 이 기업이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다. 아니면은 독특한 여행사가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죠? 여러분들이 학교 주변을 보더라도 식당 같은 게 어때요? 얼마나 빨리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잖아요. 그죠? 여행업도 마찬가지, 여행업도요. 그죠? 몇몇 잘 나가는 그런 여행사 빼고는 아이디어는 좋지만은 결국 사람들이 고객이 없다 그러면은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 두 가지 큰 요소, 구조적인 요소, 관리 요소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가치 방정식. 자, 고객은 자기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하는 가치를 얻고 싶어 해요. 자, 우리 잘못 알면은 비용이 적을수록 좋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객은 이 독특한 서비스에 대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고객들이 많아요. 자,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이 왼쪽에 두 개만 보통 신경을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그냥 고객이 지불한 가격 저렴하고 그리고 제공된 결과물 좋으면 되지.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내가 그 받는 과정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뭐가 중요하죠? 프로세스의 품질. 그죠? 고객이 그 프로세스에 와서 자기가 정말 해피하게 느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중간 단계에 굉장히 불쾌하다 그러면은 마지막 맨 편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그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들였다. 그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은 왼쪽에 두 개만 신경선대서 이제는 좀 더 확장해서 부모도 더 본 부분이 뭐죠? 그런 서비스를 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됐는지,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전달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그죠? 서비스는 전달 시스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청사진이 먹혀드는 거예요. 그걸 봐서 고객이 어디에 좀 불편은 느끼겠구나.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든지. 자, 그래서 고객 가치 관점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보면은 우리가 포지셔닝 하기 위해 가지고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한다는데, 자, 여러분들이 현재 식당이 가운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초이스는 있을 수 있죠. 나는 그냥 왼편 방식으로 하겠다. 복잡성도 낮고 다양성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설렁탕만 계속 만들어서 팔겠다. 원가 떨어지니까 좋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게 팔 때는 그냥 돈도 현찰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우아하게 오른쪽으로 할 것인지. 그죠? 높은 복잡성에 높은 다양성.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지불하는 방법도 다양해야 되는 거죠. 수표를 적을 수도 있고 크레딧 카드로 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는 현재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지. 그죠? 하나 예를 들면은 예약제, 낮은 복잡성 예약도 필요 없어요. 선착순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특정 좌석을 지정해서 창가 자리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분위기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리 안내 마찬가지죠? 낮은 복잡성은 그냥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메뉴도 설명하면서. 그죠? 또 오늘의 주 요리는 뭐고 또 특별한 요리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서울의 어떤 식당은 그분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자기는 막 음식이 요리 만드는 게 사실 취미예요. 그래서 하루에 딱 다섯 테이블만 딱 받아요. 딱 받는 대신에 거기에 나오는 막 요리들은 그 사람이 혼신의 힘이 들어간 하는 작품처럼 만들어요. 뭐 회라도 뭐 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거기는 예약하려면 한 두 달 전에 미리 예약해야만 겨우 갈까 말까요. 그죠? 그리고 이분은 자기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분은 그냥 즐기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아. 한번 보십시오. 자, 샐러드 바만 보더라도 왼쪽 이미 조리한 것. 선택 불가능. 주는 대로 드십시오. 오른쪽 어떻습니까? 샐러드 뭐 네 종류라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디저트도 저기는 아이스크림 셀프 서비스. 여기는 12 종류. 그죠? 여러분이 내 현재 위치에서 어디로 갈지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죠. 그 말은 결국 여러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의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고객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비싼 돈을 낼 고객은 그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비싼 돈 내려는 마음 있는 사람한테 적게 받는다? 손해죠. 근데 적게 돈 내고 싶은 사람한테 비싸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거기에 맞게. 서비스는 바로
그것이 제일 핵심이에요. 그죠? 나의 서비스를 수용할 고객이 있는지. 그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요런 관점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제일, 또 중년. 여기는 중년 주제들이 많아요. 서비스의 청사진. 그죠? 자, 쇼스테게라는 사람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제 냈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실 하나 예를 들면은, 응급실은 사람들이 보통 당황하기 때문에 환자를 오면 막 급해서 빨리 봉합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봉합을 하고 나서 봤더니만 막 수술용 과이가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몸 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비스 청사진의 핵심은 뭐냐면은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미리 알아가지고 실수 방지 시스템을 거기다가 도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은 수술이 끝나면은 수술용 도구들을 담는 트레이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과의 모양은 고개 과의를 담고 핀셋 모양을 핀셋을 담고 그게 다 담겨져 있으면 그냥 봉합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찾아야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점검해서 없애준다는 것이.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모든 업무 활동의 지도인데 여기 핵심은 뭐라 그랬죠? 항상 고객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봐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제조업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 만들어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생각해서 만들면 되는 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서비스는 우리 아까 전에 김윤수 학생이 말한 것처럼 고객이 참여하기 때문에 고객이 우리 시스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고객이 좀 불편하겠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사진 하기 위해서는 자 고객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지 또 업무 활동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 그걸 찾아내는데 여기 이 예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예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기말 과제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 논의하다 보면 정박이 요 체제 그대로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 가시선이라는 부분이 일단 중요한 라인의 이 가시선이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은 고객이 직접 보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잘못되면 고객이 바로 느껴요. 아, 이거 문제 있구나. 이 아래 부분은 고객이 보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가시선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이 보는 부분과 보지 않는 부분으로 실제 구분한다. 근데 고객이 보는 부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보지 않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맞잖아요. 자, 우리가 요 부분이 바로 뭐죠? 고객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를 그대로 고객을 따라가면 적은 겁니다. 여러분, 맞죠? 호텔에 여러분 오시게 되면은 입구 그 종업원한테 가방을 주고 나서, 그죠? 그러고 체크인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객실로 가서 내 가방을 받고, 뭐 이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취침, 바로. 그 다음에 서비스 호출해서 음식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떤 단계는 빠지는 것도 있고 다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고객이 오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다 기술했잖아요. 여기 F라고 적은 부분이 바로 뭘 말하죠? F라고 적은 부분이 바로 뭘 말해요? Fail.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가방을 받았는데 아무리 기다려 가방이 오지 않는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받아 정확하게 그 손님에 맞게 가야 되겠죠. 또 룸서비스를 시켰는데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주로 실수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겠죠. 나는 예약했는데 많이 경험하죠. 가면은 저 등록 데스크에서 다투는 분들 많잖아요. 내일은 왜 빠졌냐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벌써 문제잖아요. 그래서 청사진은 제일 핵심이 뭐라고요? 하면은 이것을 잘 봄으로써 굳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줄이든지 또는 어떤 두 단계를 결합한다든지 그래서 고객이 좀 더 편리하게 그러면서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은 미리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해놓는 경우죠. 자 보험회사에서 우리나라 우편번호가 입력이 되는데 갑자기 세 자리 네 자리 들었다는 뭔가 경보를 울려요. 우리는 다 세 자리 세 자리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세 자리 네 자리 입력하려고 한다. 그럼 B 하면은 다시 보기도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죠? 그래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요 부분을 우리가 가능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집이 다 똑같아요. 시집이든 어디든 간에 또는 여러분 해당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저 부분을 한번 적어보면은 아이디어 나오고 참고로 이 청사진을 개념한
석사학위 논문이 엄청 많아요. 인터넷 치면 아마 청사진을 적용한 논문에서 엄청 많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왜? 논문이 어떤 겁니까? 현재 프로세스를 기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학부생이니까 개선 방안만 딱 제시해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개선 효과를 분석해야 되죠. 뭘 하기 위해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하는 게 바로 뭐죠? 비용 대비 효과. 그죠?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간 비용 C분의 베네핏이 1보다 훨씬 크다. 그건 해야죠. 근데 들어간 비용분의 베네핏이 1.1이다. 그때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비용 효과 분석은 필요 없이 그냥 개선 방안만 제시하면 돼요. 아, 지금 이 체제로 보니까 요런 문제가 있더라. 그거를 제안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볼 때 공통적으로 모든 조에 대해서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써봄으로써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요런 부분은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하면 좋겠구나. 그죠? 바로 우리 입학 업무 똑같죠? 원서를 내어서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고 면접 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발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서 내로 굳이 올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깔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그것처럼. 그죠? 자, 그러다 요 사이는 이제 옛날에 어떻게 됐죠? 주민등록번호 다 입력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본인 확인하죠? 지금 어떻게 확인해요? 여러분들 본인인지를 확인해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도 주민등록번호 다 입력하나요? 어떻습니까? 공인인증 같은 거. 그것도 할 수 있고. 자, 주민등록번호 뒤에 있는 자리를 이용하나요? 아니면은 앞에 있는 생년월일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어때요? 내가 만약에 서비스 기업의 CEO다. 그럼 뭘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우리가 수집할 수 없으니까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생년월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뒤에 나오는 일곱 자리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없나요? 그럼 우리 본인은 확인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 아무래도 둘 중에 선택지가 둘 중에밖에 없다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정보 유출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법정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에 번호를 사용하는 게 좋겠는데 앞에 번호 같은 경우는 고객끼리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으므로 네. 그 요즘 아이핀 같은 서비스가 있어서 네. 거기가 제휴를 맺고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 어떨지. 그렇죠. 그런 것도 방법이죠.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생년월일만 집어넣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뒤에 일곱 자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뒤에 일곱 자리가 제일 앞에 1, 2다 한번 벌써 알잖아요. 이런 남자분. 그죠? 뭐 옛날에 주민등록 처음 만드는 2도 남자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런 남자분, 이런 여자분 이런 식으로. 김현수 질문 있나요? 예. 네. 그 아까 그 여기 통사진에서 예. 에코가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실수가 자주 발생한 지점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영화관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한번 봅시다. 좋아요. 예.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예. 그 영화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 관람객 같은 경우는 영화관을 찾아가는 경우에 아무래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단을 많이 켜놓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 너무 실족을 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실수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기서 투표시를 하는 건가요? 아, 중요한 사항인데 맞아요. 실수는 실제로 보면은 고객들이 잘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또 제공자. 근데 사실 여기는 대부분 다가 제공자 입장이에요. 내가 호텔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호텔에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잘 서비스하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히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 고객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할 때 항상 물어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이라면 아, 고객을 위해서 고객 응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든 조가 요건 한번 써보기를 바라요. 왜냐? 여러분 이걸 함으로써 항상 뭐죠? As is 시스템 먼저 알고 To be 그래서 요단 뭘 만들면 되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 그걸 잘 제안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좋으면은 그걸 그 기업체 한번 메일을 보내보세요. 키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바로 미국식으로 아이디어 좋으면은 회사에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학교 오지 않습니까? 준비된 학생들 가서 PPT 하면 되는 거예요. PT 해가지고 괜찮네? 바로 가서 인턴 좀 받아가 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기본 아이디어면은 요 방식을 요렇게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as 시스템을 to be까지 써주면은 사실 그게 기말 과제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예를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CGV다 그러면은 CGV의 경쟁 대상은 누구죠? 없나요?
같은 롯데 신대신 롯데 신 있을 수 있고 또 어디 있죠?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심사하면 항상 물어봐요. 당신네들 경쟁업체가 아니냐. 그러니까 경쟁업체하고 방식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더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그게 바로 개선안 끄집어내는 또 중요한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 같은 경우 학생들이 막 실제로 CGV 옛날에도 아마 CGV나 메가박스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학기 내내 영화만 봤다 그런 것 같아요. 영화를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서 부모님도 뭐 적극적으로 그걸 지원했답니다. 이거는 기말의 과제고 영화를 봐야만 느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호텔에 대한 컨설팅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호텔 내가 직접 잡아야 된다. 내가 경쟁 호텔을 다 잡아보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 호텔 어차피 컨설팅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마음 놓고 아무 데나 주무셔. 내가 주무시다 보니 이제는 우리 가족도 다 같이 가서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그래야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컨설팅 하나의 그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한번 CGV 하는 학생들은 정말 같이 메가박스도 한번 가보고 또 지난번에 15만 원짜리 한번 간 것도 한번 가봐야 돼요. 그죠? 그건 어떠한지. 그죠? 그래야만 뭔가 제대로 된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은 그 우리 이혜원 학생이 그 CGV 혹시 있는 그 조에 들어가 있나요? 사실은 저 학생이 그 조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엄밀히 말하면 그래야만 더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자, 기업은 모든 고객으로부터 돈을 다 벌 수는 없어요. 우리 기업에 이용하는 핵심 고객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우리 기업에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그런 사람 잘 서비스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죠? 아무나 다 서비스하는 것보다. 여러분, 은행도 그런 서비스 알아요? 어떤 은행은, 현금의 잔고가 얼마 이상 떨어지면 돈을 내야 돼요. 이자는 고사하고 통장 유지 비용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런 은행이 있나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은행이 많아요. 잔고가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통장을 유지하는 비용을 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 중에서 그런 은행이 있나요? 어떤 은행이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은행 구좌에 100불이 들어있었는데요. 예. 얼마 전에 돈을 내라고. 그래서 그렇죠. 아, 이게 무슨 소리냐. 네. 150불 미만부터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 그 구좌를 유지한 비용을 맞아요. 했는데 그게 원래 5불이었나. 그래가지고 20개월 동안 다 100불이 날라가고 그 다음 이제는 추가로 돈을 내라고. 지금 이런 현상이 있죠. 그런 손님은 하지 않으면 좋은데 오지 말아 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매달 5불씩 까나가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은행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 주시는 돈으로 마음 놓고 쓰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비스의 기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100불에 5불씩. 그래도 굉장히 오래 버텼는 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건 우리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분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자 고객 접촉 정도를 볼 수도 있고 또 다양성을 낮은 높은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상이 사람인지 또는 기계인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 한번 하시기 바라고 우리 끝으로 봐야 되는 그 중요한 그 이제 방식은 자 서비스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생산 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고객이 참식 그죠? 또 정보를 그냥 권한 위임해 가지고 직원과 고객 모두가 정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건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운영 효율성하고 판매 기획 안에는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는 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 화면 갈수록 면대면으로 갔다 그러면은 전달 비용은 돈은 많이 들지 몰라도 그 대신에 또 판매할 기회가 더 늘어나요. 이런 웹사이트다 전달 비용 낮은 대신에 판매 기회도 낮을 수도 있죠. 그죠? 실제 웹사이트 들어와서 또 판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못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나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고객 접촉도 접촉이 고접촉이냐 또는 저접촉 여기에 따라 가지고 비용의 차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기말에 가이드라인 있는 것처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논의하다 우리 요 CGV는 이게 정말 해당되겠네? 그럼 제가 공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뭐 서비스 수익 체인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청사지들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외에는 해당되는 거기에 대해서 해보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번 수요일은 또 제가 선택한 그 과제를 가지고 한번 토의하는 걸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